2018년 한 해가 기대되는 연예인 순위박순위 없는 일반인 양선일입니다. 여러분, 여러분 친구가 소개팅을 해준다 그럴 때 어떤 말을 합니까?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. 친구가 소개팅을 할 때 하는 말 베스트 3, 3입니다. 예쁘냐? 공감이죠. 2위! 키 몇이야? 1입니다. 사진 봐봐, 사진. 사진 보고 소개팅을 나갔다가 실물 보고 실망하신 분들이면 공감하실 텐데요. 안타깝게 순위에 들어가지 못한 친구가 소개팅 시켜준다고 할 때 하는 말 베스트 103위! 야, 너 소개팅 할래? 어? 누군데? 걔 되게 괜찮아. 걔 성격도 좋고 직업도 좋고 키스도 잘해. 어? 내가 해봤어. 185위! 소라야, 나 아는 오빠 있는데 소개팅 할래? 누군데? 유민상! 어! 238위! 소라야, 나 아는 오빠 있는데 소개팅 할래? 잘생겼지? 야, 진짜 잘생겼다! 완전 내 스타일이야! 자기야, 우리 헤어져. 응? 야, 오늘 만나자 그래. 356위! 야, 태훈아! 어? 야, 진짜 괜찮은 애 소개시켜줄게. 얘 어때? 돈 갚는다고! 그만 좀 괴롭혀! 408위! 야, 태훈아, 너 소개팅 할래? 얘 어때? 이쁘지? 오, 야, 진짜 예쁘다. 야, 야, 나 소개해줘. 그 정도라고? 아, 나 소개해줘. 아니, 아니야. 그럼 내가 만날래. 순이 박순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여러분, 여동생이 있는 오빠분들 있으시죠? 여동생이 있는 오빠분들은 여동생이 아프다고 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?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. 여동생이 아플 때 오빠가 하는 말 베스트 3, 3입니다. 어디가 아픈데? 2위!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. 1위! 보통의 오빠들은 다 이렇죠. 동생이 아플 때 위로는 못해주고 사진만 찍어본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요. 안타깝게 순위에 들어가지 못한 여동생이 아플 때 오빠가 하는 말 54위! 오빠, 나 배 아파. 똥 싸. 317위! 오빠, 나 여기가 너무 아파. 난 여기가 아파. 여자친구한테 차였어. 걸. 405위! 너무 아파. 오빠, 난 너무 아파. 따라하지 마. 따라하지 마. 나는 멍청이다. 알아. 482위. 아, 오빠, 나 너무 아파. 감기 걸렸나? 저리 꺼져. 아, 씨, 옮길 뻔했네. 아. 555위. 오빠, 나 너무 아파. 순위박순위의 양선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